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개구리 김영구 멘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세요. 굿바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신 종목들 추려놨고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고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바 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까지 5거래 연속의 상승. 오늘 좀 쉬어가 되는데 또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40만원 딱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신규 매수 물어봐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멘토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리 때는 나쁘진 않아요. 자리 때는 나쁘지 않은데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말만 하고 탈만한 종목 하지 말자.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한미약품 사라고. 그때 저번에 얘기했죠. 많이 올랐죠. 얘가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가격대도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한미약부 쪽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코멘트 드릴 테니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그 이슈에 따라서 뉴스페이퍼에 대해서 날벼락 맞을 때가 많아요. 이 종목은.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한미약품 쪽으로 보는 게 어떨까? 그 코멘트 드릴게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요. 삼바, 날벼락 피하기 위한 방책으로 한미약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은 LNF를 한번 볼게요. LNF 현재는 어떤가요? 22,550원. 오늘 4% 가까운 조정 나오네요. 자, 접근 가능한지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요? 네. 이 종목은 지금 사도 돼요. 좀 근데 끌고 가는 전략. 25,000원대가 지지해주는 건데 한 번 더 밀렸거든요. 여기가 지지는 아니에요. 쓰리바닥 자리에서 한 번 더 밀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지금 사놓고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 매수해보자. 그래, 종가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가 매수 OK입니다. LNF요. 다음 종목은 원익 홀딩스 보러 갈게요. 문자통해서 접수를 해주셨고 지금 현재는 4,480원 놓여 있습니다. 멘토님 어떤가요? 좋아요. 이 종목은 좋아요. 이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더 보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잡고 이제 턴하는 자리라 종가로 매수해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5,500원까지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좋아요. 오케이 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산전 갈게요. 지금 현재 가격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49,650원. 이 종목도 점검 들어가죠. 멘토님, 이 종목도 사도 괜찮아요? 네, 이 종목은 우리 직장인 직장분들을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신경 안 쓰고 나 그냥 주식 하고 싶은데 뭘 살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알겠죠? 이게 날바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지금 딱 이 종목은 LS산전은 지금 사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급한 거 하지 말고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연말까지 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들, 근데 전업하시는 분이나 매매를 막 빨리 하시는 분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답답해서 못해요 막.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은 직장인용,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분을 위해서 LS산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직장인용으로 LS산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 매수 물어봐 주시는데요. SOE를 점검 들어갈게요. 자, 정유주입니다. 103,500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11만원에 25%입니다. 추가 매수 할까요, 멘토님? 네,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예, 이 자리는 아래보다 위쪽이. 근데 맞고 10만 5천원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좀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종가로 매수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좋은 기름이니까. SOE. 예, 네, 알겠죠? 좋은 기름이니까 SOE. 그러니까 여기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으니까 신규분도 종가도 괜찮고 그다음에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연말까지 끌고 가자. 이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고 또 내년에 IMO 2020 관련해서 뭐 정유주도 뭐 호재도 있으니까요.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사인입니다. 다음 종목은 둘 중에 하나 골라 주세요. 시큐브 그리고 K사인. 둘 중에 한번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 모두 가격은 1,000원대 초반, 뭐 중반 이런데요.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멘토님 어느 쪽일까요? 두 개 아니에요. 둘 다. 지금 제가 둘 다 봤거든요. 이 종목, 이거 종목하고 이거는 별로 안 좋아요. 두 개 다. 죽은 자리예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죽은 자리는 코스닥을 할 때는 최소한 그 이게 조그만 가격에 있는 종목들은 시가총액 작은 거는 정배열에서 매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붙었을 때 매매해야
수익률이 좋고 그러지 않지만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두 종목 다 패스하고요. 주시나요? 두 개, 오늘 하나 항상 얘기했지만 아모레퍼시픽 사세요. 아모레퍼시픽. 예, 알겠죠?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예, 많이 올랐죠. 우리 저희가 얘기해놓고 많이 움직였잖아요. 이 종목 사시면 좋아요. 예, 왜 그러냐면 리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사놓고 기다려요. 저거 조그만 거 사지 말고. 왜 그러냐면 조그만 걸 많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금액이 작으셔서 그래요. 두 줄을 사더라도 이런 거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면 돼요. 저런 종목 사지 말고. 그래서 이거는 한 20만 원까지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만 원 대응하고 추천해드린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 예, 인터플렉스도 강력 추천했었죠.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렇듯이 지금은 아모레퍼시픽 이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팔고 아모레퍼시픽 대안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조한 지 꽤 됐어요. 아모레퍼시픽.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이 이제 수익이 나셨을 텐데 지금 구간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CQ부 K사인 말고 저희는 아모레퍼시픽 OK사인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 점검 들어갈게요. 5,690원에 2% 가까운 상승세 현재 진행됩니다. 멘토님 이 종목은 어떤가요?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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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 보셨네. 이렇게 살아있는 거 사야 돼. 이 코탁은 살아있고 이렇게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바닥 잡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봐봐. 올라갔어요? 바닥에 있잖아. 바닥. 이거 봐봐요. 한번. 월봉 볼까요?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저 밑바닥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싸다 비싸다는 여기는 비싼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는 비싸다고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이거 보면 비싸구나. 여기는 싸다. 이런 종목 사면 돼. 근데 일봉 보면 어때요? 자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종가에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도 점검했고요. 이번엔 파워로직스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는 9,650원 진행됩니다. 저 총검 들어갈게요. 멘토님, 이 종목도요. 삑! 아니에요, 이 종목은. 이게 조정을 줄 때 있잖아요. 예, 이 조정을 줄 때 거의 있잖아. 가격을 줄 때는 이 고점의 가격을 딱 잡고 거기 40에서 50%가 빠져요. 근데 지금 조정 들어왔잖아요. 옆으로 횡보해서 밑으로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있어요, 이 종목은. 7,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아예. 하여튼 밑으로 더 많이 열리는 처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이 종목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스. 다음 종목으로 갈게요. 롯데쇼핑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는데요. 뭐 단가는 따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126,500원. 지금 추가로 살 구간일까요, 멘토님? 이게 조금 있어야 돼요. 예, 이 종목은 조금 있다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은 언제? 추가 매수 하시려면요, 14만원 이상 넘어갔을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사지 말고, 올라갈 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빨리 움직이니까. 그래서 14만원 기다렸다가 14만원 위에서 매수하고 지금 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14만원에 매수하는 그런, 조건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될 때까지는 사지 마시고, 그때 매수하자. 그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만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요. 다음 종목은, 휴네시온 볼게요. 이 종목도 추가 매수를 물어봐 주시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6,520원에 20%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 멘토님 괜찮을까요? 휴네시온도 마찬가지고 참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힘들다라고 봐봐요. 이 움직이는 거 봐봐요. 엄청나게 움직이죠. 변동성 되게 크잖아요. 이렇게. 이런 종목은 쉬운 종목이 아니야. 이거 봐봐. 시가총액 500억짜리라 이거는 되게 조그만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막 불나방처럼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아예 손 안 대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유보시키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반대입니다. 다음 종목 갈게요. 이번에도 또 추가 매수 LG생활건강 물어봐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가 122만 원대이죠? 매수 단가가 133만 5천 원입니다. 30% 가지고 계시고요. 멘토님 추가 매수 해요? 아니요. 좀 이따 해야 돼요. 이 종목은. 바닥 한번 더 잡을 수 있어요. 이 종목 한번 더 내려올 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돼요. 이 그 중간 자리가 되게 애매모호한 자리잖아요. 그때는 손 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저점이 나왔거나 저점에 대한 시그널 나올 때 대형주로 매수해야지 아니면 마음고생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세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후에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다음 종목은 LMS 보겠습니다. 문자통에서 넣어주셨고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오늘 신규 접근입니다. 멘토님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하나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아요. 고점 때라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이 종목은. 그래서 머리 맞고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니까 이런 종목, 이런 자리는 아예 그냥 25,000원 넘어가거나 돌파했을 때 매매해야지 지금 매매하지 마세요. 이쪽보다는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되게 크니까 이 종목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열심히 본다고 했는데 또 다 못 봐드린 점 양해 구합니다. 대신 오늘 강조된 종목 두 종목 아모레퍼시픽과 하나마이크로는 앞으로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주친콜과 함께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시간 되세요. 저희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